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돌돌 말리는 종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잘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바로 매트릭스 노드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노드인데요. 매트릭스 노드는 물체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물체의 전체 특성을 바꿔줄 때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라는 노드를 사용했었죠. 이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매트릭스 노드입니다.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전체의 특성만 바꿔줄 수 있지 일부 특성은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매트릭스 노드는 물체의 전체 특성도 바꿔줄 수 있지만 일부 특성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노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단위 행렬 혹은 항등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행렬이라는 건 숫자의 배열이란 뜻인데요. 이때 단위 행렬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배열이에요. 이 단위 행렬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값들은 모두 1의 값을 띠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 대각선 방향에는 모두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 노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물체부터 만들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매시에 큐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위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이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나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이 사이에 어떤 말을 넣어줘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영상을 잠시 참고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돌돌 말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종이를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물체가 큐브라서 이 물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인풋을 X키로 삭제해 줄게요. 이제 종이를 만들 건데 그러려면 먼저 종이에 기본 바탕이 될 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Curve Line이라는 노드를 가져올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Line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룹 아웃풋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Curve Line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Curve를 종이로 만들어줄게요. 근데 종이는 면, 선, 점이 만나서 형성된 입체 모형인 메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얘는 현재 커브 상태이죠. 그러니까 얘를 메쉬로 만들어줘야 해요. 이때 우리는 Curve to Mesh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Curve to Mesh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커브를 메쉬로 만들어줍니다.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커브 라인 곡선을 메쉬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커브를 메쉬로 바꿀 때 어떻게 단면을 바꿀지를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Curve to Mesh를 잘 보시면 여기 프로파일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커브를 메쉬로 바꿀 때 그 단면을 어떻게 할지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 베지어 세그먼트라는 것을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베지어 세그먼트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종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종이를 돌돌 말아 줄게요. 이때는 Set Posit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Set Position은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물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린 종이를 돌돌 말아서 종이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그때그때 바꿔줄 거니까 이 Set Position을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이 종이의 모양을 섬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Set Position에 다른 노드를 연결해 줄게요. 이때는 오늘 배운 매트릭스 노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린 먼저 Transform Point라는 매트릭스 노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Transform Point는 변환 행렬을 위치 값에 적용해 주는 기능인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트랜스폼 포인트는 물체에 있는 점의 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트랜스폼 포인트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Step Position의 위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값인 Offset과 연결해 주세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를 바꿔줄지에 대해서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점의 위치를 바꿔줄지 입력해 줄게요. 이때는 Posit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Position은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면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Transform Points의 벡터와 연결해주세요. 근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물체의 점들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 아직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ransform Point를 보시면 Transform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바꿀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Transform 항목이 자홍색 소켓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홍색 소켓을 가진 것들은 모두 매트릭스 노드입니다. 이 자홍색 소켓에는 같은 색만 연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즉, 매트릭스 노드는 자기들끼리만 연결을 해줘야 해요. 우린 여기 Transform 항목에 Combine Transform이라는 노드를 연결해줄게요. 이때 Combine Transform은 우리가 바꿔준 위치값과 회전값, 크기값을 모두 합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Combine Transform의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서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을 Combine Transform이 합쳐서 결과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내보낸 결과를 가지고 매트릭스 노드는 물체의 형태가 바뀌게끔 만들어주죠. 이 Combine Transform은 Transform Point와 친구처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Transform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Combine Transform을 Transform Point의 Transform과 연결해주세요. 이제 여기서 Rotation 값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물체 전체가 회전해버리죠. 이때는 하나를 더 연결해주셔야 해요. 그건 바로 Accumulate Field 노드입니다. 여기서 Accumulate는 모으다, 축적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Geometry 노드에 입력되는 값을 하나씩 순서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쌓아 올릴 때 우린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쌓은 동전의 수만큼 동전의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동전의 탑의 형태도 바뀌겠죠. 그것처럼 순서대로 입력된 값을 하나씩 모아서 총합을 계산해 내보내는 기능이 바로 Accumulate Field입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ccumulate Field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려고 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이 Accumulate Field의 소켓이 회색이에요. 근데 매트릭스 노드는 자홍색이죠. 서로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Accumulate Field의 소켓 색상을 바꿔줘야겠어요.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이 중에 Transform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이 Transform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Accumulate 노드가 소켓이 자홍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트릭스 노드가 됩니다. 색이 바뀌었으면 이제 이 사이에 Accumulate Field를 넣어주세요. 이제 Combine Transform의 회전값인 Rotation 값을 바꿔주면 이렇게 물체가 휘게 됩니다. 근데 물체의 회전이 조금 이상하죠? 이때는 이 Curve Line의 간격을 조금 나눠줘야겠어요. 여기 Curve Line과 Curve to Mesh 사이에 Resample Curve라는 노드를 연결해줄게요. Resample Curve는 곡선인 커브를 일정 간격만큼 나눠줘서 점의 개수를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Resample 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 카운트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커브를 10개의 점으로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운트 값을 우린 200으로 설정해줄게요. 그럼 200개의 점으로 이 커브를 나눠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여기 Combine Transform의 X 값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종이가 돌돌 말리게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넣어줄게요. 재생 위치를 맨 앞에 놓아둔 다음 Combine Transform의 Rotation X 값을 0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후 맨 끝에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Combine Transform의 X 값을 0.4도로 설정한 뒤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영상처럼 돌돌 말리는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이 매트릭스 노드로는 이 장면 외에도 꽃이 피어나는 장면 등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매트릭스 노드를 배운 이유도 나중에 배울 꽃이 피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매트릭스 노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이 노드는 계속 보게 될 거니까요. 그때그때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